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물고기 구출 작전을 할 겁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물을 몇 달 동안 빼야 하는 상황이어서 물을 빼게 되면 이제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물고기들을 오늘 제가 안전한 곳에 옮겨주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상업적인 게 아니고 장소 또한 비공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한번 그 현장 속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쏘미쏘미 여기 물이 쫙 빠지면 물고기들이 수백 마리가 이제 노출이 될 거라고 합니다. 좋은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오늘 할 겁니다. 어떤 물고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물고기는 안 보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기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작업을 왜 제가 왔냐? 작년에 이 어도에 물을 뺐는데 생각보다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랑 그 다음에 채니 형님이랑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오늘은 물 빠진 어도에서 물고기를 구출해 보자입니다. 심지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이 활어차를 빌려서 오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다가 물고기들을 싹 구출해서 넣고 좋은 곳으로 옮기고 또 잡아다가 놓고 옮기고 그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가져가자 가져가자 작업을 하자. 이런데 돌상에 보면은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어우 어우 크다. 천개 입수. 지금 천이 형님이시거든요. 여기 뭐 쏘가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와 이쁘다. 네, 혼인석 올라온 것 같아요. 와, 네. 은쏘가리네. 노멀이랑 은이랑 섞였어요. 네. 나, 아, 여기 있다. 여기. 나이스! 아, 와, 붕어가 4자예요, 4자. 와, 붕어가 뭐가 이렇게 커? 붕어예요, 붕어. 제가 올라가서 제가 해드릴게요. 어휴, 어휴. 우와. 장어 나왔어요? 와, 자연산 장어. 이것도 누구 올게요. 자, 장어도 나오고 지금 갑자기 엄청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크다. 지금 이걸 잡아서 뭐 잡아먹거나 파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 속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장어 나오고 잉어 나오고 붕어 나오고. 다 나왔어. 아, 지금 저기서 몰아주시는구나. 누치요? 누치 무동댕. 와. 야, 누선. 야, 빨리. 뭐예요? 누선생, 반갑소 누선생. 들어가 있으세요. 바로 빨리. 그렇죠. 인성생. 네. 이렇게 몰면은 안 나왔어요? 아까 맥이 큰 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 네. 물이 없어져서 안 내려와요 이제. 여기 있다, 한 마리 왔다. 아이고, 드디어 한 마리 왔네. 으아! 쟤 보이세요? 저기 다 잡고 있어, 손으로. 와, 얘 진짜 크다. 와. 이거 엄청 크네요, 이거. 와. 여기 있다. 두 마리 있네요. 오. 와, 와. 잠깐만. 기다려. 오. 감을 수 있어요? 오.
자, 스네이크 헤드. 그리고 씬? 스네이크 헤드? Yeah, picture. Just picture. 아, just a picture? Yeah, oh. This is the first time. Korean snake head. Korean snake. Yeah. Okay. 오우, 모래무지도 나오네. 있는데? 지금 커요. 이만한 거 있어요. 한 50 정도 되는 거? 근데 손 놓고 있으면 있어요. 여기 있다. 오, 좋다. 아유. 점점! 한 마리 안 뺐죠, 더. 한 마리 더 있어요, 한 마리 더. 네. 그거 빼면 끝이에요. 힘들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능숭능산하게 잘 잡아줘서 편하다, 좀. 지금 있는 게 커요, 지금 마지막 한 마리 있는 게. 예. 네. 적색깔이에요, 잉어가.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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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근데 한 마리가 더 있는 거네? 어, 여기 있다. 한 마리 더 있어요, 큰 거. 예. 네. 이게, 얘가 커요, 얘가. 얘가 커요, 얘가. 얘가 커요, 얘가. 적색깔. 여기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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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나가 나가 야 와우 이게 한국 잉어입니다 여러분들 토종 잉어 얘 지금 보면은 사이즈가 한 7자 되겠다 야 아까 거의 1m 되는 거 한 마리 나오지 않았어요? 메타급? 8자 우선 1차 작업 1차 끝 한 3분의 1도 안 못했어요 지금 쏘가리 잉어 메기 장어 메기 못 잡았어 메기 못 잡았어 메기 왜 안 나왔지? 메기 아마 먼저 내려갔나 봐 붕어 끄리 붕어 끄리, 누치, 피레미, 참마자 민물에 있는 거 다 잡았어 네 최고였습니다 우리 어부 형님한테 팔러 가자 방금 1차 작업한 공간입니다 지금 물이 이제 다 빠졌는데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저쪽 뒷편에 내려가면은 그쪽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꾸준하게 다들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여기 동참해서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와 끄리에다가 피레미에다가 어우 되게 크다 제일 크네 제일 크네 제일 크네 제일 크네 긴장해 이제 우와 긴장해. 우와 우와 와, 저 이만한 눈치 처음 봐요, 여러분. 에이, 입술 봐봐. 와, 철갑상어 같아요, 입술이. 쏘가리 하나 간다. 자, 여러분들. 1차 작업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2차 작업 실시합니다. 자, 와 미쳤네 지금 물이 여쪽에는 어느 정도 빠지니까 여기 잉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다 빼가냐 우와 진짜 크다 얘 얘도 어우 보이시나요 여기만 해도 열댓 마리가 있네요 이제 차 오면은 장비해 가지고 싹 다 구출해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라 옳지 이제 다 퍼올게요 이제 우차 와 잠깐만 두 마리 어우 빠져나간다 그냥
우와.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이대로 옮겨야 돼. 아. 야. 요것도 한 번만 옮겨주세요. 여기 아직도 엄청 많아요. 얘들아, 아우. 빨리 가자. 상처난다, 여기 있으면. 아휴. 들고만 있어도 힘들어. 조금만 쉬어. 두 마리. 두 피스. 두 피스 카프. 자, 여기 막고 있을게요, 여기까지. 자, 자. 여기서 지금 다들 작업하고 계신데, 이게 정말 많다 보니까 헤드헤드 끝이 없네요. 여기, 여기 쑤셔봐요. 한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잡는다. 아유, 간다, 간다. 아이. 한독 빼서. 아, 잡았다, 한 마리. 잡았어, 잡았어. 네, 가자. 우와. 여기 그거 같다. 그, 메이지 러너 보셨어요? 영화 못 보셨어요? 메이지 러너가 이렇게 높은 장벽이 옆에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뛰면서 살아가는. 자, 두 번째는 대부분 잉어가 나와줬습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 잉어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네,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였는데, 물 빼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싹 다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잉어가 많았고, 그니까 아까 잉어 막 7, 8cm짜리 한 마리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진흙에 파묻혔나?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물을 빼는 중이어서, 우선은 저쪽은 검토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다단계로 왔거든요. 근데 우선은 저기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쪽으로 잡았다. 누치네요, 누치. 마지막 누치다, 마지막 왕누치. 오! 아, 정부를. 아, 형님. 아, 실망이야. 잘 주셨어요, 저. 구멍으로 나간 거예요, 저 구멍으로. 족대 구멍이 잉어 머리 크기만큼 나와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려주세요. 옳지. 참마자가 원래 은빛이잖아요. 예, 네, 이게 혼인색 올라오니까 색깔이 이쁘네요. 여깄다! 여깄다! 들어갔어? 여깄다. 귀신 그 사이로 빠져나왔대. 가구를 막아야 된다니까요. 가구, 가구 하나만. 자, 이제 큰 친구라 하고는 이제 잉어 아니면 누치 큰 친구가 한 마리 있거든요. 운 좋으면 하다가 또 메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조그마한 데에서 이렇게 반두지를 다 같이 하고 있어도 이게 찾기가 힘듭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맞나? 와. 형님. 야. 진짜 물밤 싸다고 잘 날리네요. 아우, 이런 게 있으니 뭐. 아, 형님. 아, 영찬이야. 실망이야. 아. 어, 와, 눈치 엄청 커. 잡혔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와, 이게 번식기라서 이게 추성돌기 다 올라왔네.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잉어과한테 이제 번식철에 나오는 추성돌기입니다. 가자. 좋은 곳으로 가자. 어휴, 진짜 활어차까지 오고 짱이다. 와, 근데 진짜 마지막 남은 진짜 딱 한 마리까지 무조건 꺼내겠다는 의지. 어, 야, 됐다. 야, 야, 끄. 이거 고기는 제가 다 잡을 거야. 오우, 여러분들 유혈모기가 있네요. 자, 이게 일명 물가 근처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제 꽃뱀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독은 있는데 독립발이 이제 목 근처에 있어서 그냥 얕게 물린다고 죽진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독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3차까지 싹 다 해서 잉어 거의 100마리 넘게 구출을 해서 지금 1차적으로는 방류를 해줬고 2차 방류를
다른 곳에 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 좋은 천에 풀어주러 왔습니다. 오라이! 낚시 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다 푼다고 합니다. 붕어 하나, 잉어 둘이요. 누치 둘, 붕어 하나요. 풀어줄게요. 이게 작아 보이는데 다 7자예요. 7자 이상. 누치랑 잉어 다.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크다. 4자예요. 4자. 여기는 붕어 나오면 다 4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잉어. 차이점 보여주려고. 왜 여기서 보여달래? 누치. 그리고 여러분들 끄리도 나왔네요. 와, 진짜 엄청 많은 어종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얘가 이빨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풀어주면 41마리입니다. 오우, 저 잉어 보세요. 이게 여기 오고 나서 적응하느라 애들이 멀리 못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되게 적색깔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 6자 되겠다. 6자 넘네. 유치들 형님들도 다이빙 가죠. 모래무지 형도 가. 네, 근데 얘네 살짝 하얗다. 여러분들 이게 기름 차고 그러면은 이제 색깔이 노랗게 된다는데 여러분들 하얀 자연산도 있습니다. 약간 노랗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채니 형님이랑 우리 물고기들 물을 뺐을 때 나온 친구들, 노출된 우리 물고기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좋은 곳으로 방생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활어차 청소하고 끝낸다고 하네요.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으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